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이 말은 하지 마라. 말을 했다가 평생을 후회했다.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종종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그때 그 말은 좀 하지 말걸. 입니다. 가끔은 말을 안 해서 후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후회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지혜가 깊어지면서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말이 좀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무심코 내뱉어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복을 부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복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말을 아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말들을 이야기할까 고민된다면 절대로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 중 하나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시키면 좋은 운과 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은 금처럼 여기고 아낄수록 현명한 사람이 되지요. 오늘은 책속 지혜와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나이 들수록 자식과 가족, 지인처럼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도 발설하지 않아야 되는 말과 침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열 가지 말과 상황을 익히셔서 화를 부르는 순간을 막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적당한 자랑은 할수 있지만 타인에게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여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나의 자랑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으나 웬만해서는 돈 자랑만큼은 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나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 돈을 빌려달라며 재촉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 남에게 발설하는 것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돈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기부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 밥한 끼를 사겠다며 나누면 좋습니다. 돈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의 한 노인이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식이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하여 돈을 준 분도 계시는데요. 결국 그 자식의 사업은 망하고 부모의 노후도 책임지지 않은 채나 몰라라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종종 들립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서는 타인은 물론 자식에게도 전부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알거나 자랑을 하고 싶더라도 너무 아는 척하기보다는 잠자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있더라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더큰 지혜를 가지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입 밖으로 나의 지식을 발설하기보다 혼자서 스스로 갈고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알더라도 침묵하세요. 누군가의 비밀을 들었을 때 말을 하고 싶거나 속이 답답하여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본능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면 힘든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월감을 느끼게 되고 콧목소리를 높이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비밀에 대해서 발설하지 말고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대신 그 순간을 인내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 남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된 적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70세의 나이에도 50년 지기 친구의 비밀을 실수로 다른 이에게 말했다가 인연이 끊어진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리거나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과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과 다름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그렇기에 입을 오래 벌리고 있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고 싶다면 그것은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 흠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입을 마구 놀리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가까운 친구와 지인을 잃습니다. 그 중에서도 친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친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중요한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믿고 말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비밀도 아닌데 타인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지요.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합니다. 진실도 유리그릇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요. 대충 다루었다 깨어지기 쉽고 다칠 수 있습니다. 비밀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의 비밀은 발설하는 순간 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몸을 데이는 위험한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자존심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무참하게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단번에 잃어버리고 인간관계에서 점차 평판이 떨어지며 나를 믿고 비밀을 말해줬던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이기에 무엇보다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한이 가득하면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 많은 친구보다 적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을 금처럼 여겨야 합니다. 금고는 쉽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입이 금고라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지 않을까요? 금고가 열린다면 타인을 헐뜯는 비방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입이라는 금고가 열린다면 그 순간 금고의 신뢰도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을 굳이 늘어놓기보다는 침묵하고 말을 아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령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추켜세우거나 사실 하나 밝혀질 가망이 없는 거짓말로 하인을 회유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신뢰를 받지 못하여 인간관계에서 동등하게 존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진실 아는 말로 후의를 사려고 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예의를 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잠깐의 이득을 가져오지만 진실은 평생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정말 내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어 분위기 있고 우아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의 처세술이지요.
더군다나 무게가 있고 진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나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요.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반드시 침묵하세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내가 뱉는 말이 남들에게 유용할지도 만약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는 주의하세요. 물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상처를 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침묵한 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면서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아무리 도움이 되고 유용한 말이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유용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상대방뿐만이 아닌 나에게도 상처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더욱 침묵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거짓말을 구하는 것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어릴 적 우리는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의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정말 가난하고 노력도 안 했군요라거나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집안이 정말 근심이 많아 보이네요.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 처럼 긁어부스럼 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만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 사이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말이 많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은 올바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의 말보다도 가깝고 친한 관계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뱉은 말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고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친하거나 오래 알아온 지인에게 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됩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금방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듭니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너무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도 큰 목표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멋이 있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지요. 물론 목표를 함께 일궈 나가는 사람이나 내 목표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말해야 하겠지만 관련이 없고 그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목표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에는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있습니다. 내 목표를 말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조언을 해주거나 질투를 하고 합니다.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듭니다. 혹은 나의 목표가 대단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이룰 것 같다면 그것 자체를 질투하고 안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은 그것을 줄 수 있고 내 목표를 가볍고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란 우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 판단해야 결국 달성할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살 수 있는 목표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목표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타인에게 생색내는 말은 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입만 열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사사건건 자랑하고 남을 조금 도와주고는 큰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되면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생색만 크게 내는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동양 철학과 여러 현인들의 말에 따르면 무언가를 주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우리가 준 것에 집착하게 되면 생색을 내게 되고 베푼 것을 다시 받고 싶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투를 부르고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도 발생하지요. 분명 나는 내 것을 줬는데 왜 안 돌아오지? 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하지요. 정말 진정하게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티 내지 않아도 결국 모두가 알고 기억합니다. 결국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면 내 자식, 내 자손에게도 큰 복이 갑니다. 얼마 전 한 노인분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기부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말씀과 의도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요. 바로 자신이 기부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에 돈이 쓰이도록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꼭 더 좋은 일에 쓰이도록 부탁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당장의 상황이 여의치도 않은데 기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된다면 평생을 웃는 미소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지요. 당장 보면 손해인 것 같아도 그 자식들에게 다 그 은덕이 내려갑니다.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베푼 것은 모를 수가 없지요. 사람이 모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굳이 선행을 밝히지 마시고 생색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굳이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나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저마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며 세월의 격정과 풍파를 이겨내는데 나의 철학과 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모습에서 들짐승과 다르지요. 그러나 굳이 말해도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내 철학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철학을 말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절대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철학이 남에게 강요되는 말로 나오는 순간 그 철학은 나에게만 먹히는 개똥 철학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내 철학을 강요한다고 하여 상대의 철학이 바뀔까요?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정말 인생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요. 오히려 자식에게 근거도 없이 무작정 강요만 한다면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나의 철학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내 가족의 비밀은 말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이나 수첩을 몰래 꺼내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 비밀을 몰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비밀이 중요한 만큼 가족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도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족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과 같지요. 말은 발 없이 천리를 가고 돌고 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족의 은밀한 비밀과 치부에 대해 안주거리로 올리지 마세요. 함께 만나서 가벼운 다른 이야기로도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킬 때 가족과의 사이는 물론 인간의 사이도 좋아집니다. 굳이 가족의 비밀을 고민일납시고 말하기보다는 가족의 비밀은 지켜주고 나의 고민이나 다른 이야기 주제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나의 치명적 약점은 절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약점 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약점이나 치부는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위안을 받지만 너무 치명적이고 정말 나에게 컴플렉스가 되는 약점이라면 타인에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점을 말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명 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안주거리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이익을 위해 내 약점을 쥐고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의 중요한 일부를 담보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단 말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굳이 상대방을 탓할 것 같으면 말을 하기보다 침묵하세요. 상대방을 탓해봤자 그 사람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며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우리는 중년 노년을 보낼수록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화가 나서 이야기를 마구 내뱉고 싶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세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감정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내뱉은 것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요. 그러니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입니다.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세요.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결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큰 화를 입습니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합니다. 무심코 본 길거리의 사람들, 지하철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처럼 주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입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길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고장난 시계와 같습니다. 항상 입보다 귀를 상석에 치세요. 사람은 입을 잘못 놀려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많아도 바로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 공경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작정 타인에게 무뚝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자신을 주장하는 법이고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위인들이 수다를 경계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동물에게는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지요. 침묵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능을 드러내 줍니다. 똑똑한 자는 말이 없으며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은 참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주의한다면 다른 이야기는 재미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 좋습니다. 바로 타인이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요. 예를 들어 요즘 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강요가 없이 내 취미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분위기도 가볍게 만들고 유쾌한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만약 내 취미를 이야기하던 도중 너무 내 말만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든다면 상대에게도 취미가 있는지 물어보며 취미 주제로 말을 이어나가 보는 것도 좋지요. 의외로 내가 몰랐던 취미 생활을 알게 되거나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괜찮지요.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가벼운 일이라거나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특별한 경험, 일상 속에서 나를 웃음짓게 하고 상대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것도 서로 간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이나 음식, 책, 최신 기술 등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이야기들도 좋지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남들과 회포도 풀고 스트레스도 날리며 도란도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좋은 운, 돈, 건강에서도 결국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침묵할 줄 아는 때를 알고 조심해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할 줄 알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우리가 남들과 이야기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지만 적당한 나의 치부를 제외하고 오늘 말씀드린 10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믿음이 가지 않아 로봇 같아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그 외에 좋은 이야기들로 남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속에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도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복이 오고 행운이 오길 바라겠습니다.